신경님의 갈대. 하나씩 분석하고 봅시다. 분석은, 우리 자료를 좀 이용할게요. 갈대 보이죠? 갈대 한번 쭉 봅시다. 요시의 성격을 보면 감각적, 묘사적, 상징적, 주지적, 이제 주지란 말이죠, 주지적. 이거 보이죠, 여러분? 보이지? 보이는 다시. 주지란 말이, 여러분, 주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가, 이제 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 주정, 주지가 있어요, 주지. 그러니까 주지란 말은 뭐냐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의식을, 그러니까 뭐랄까, 지식을 기반으로 시가 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식을 기반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표현 상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감각적 전개한다. 외부 대상을 통해 존재론적 문제에 주지적으로 다룬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주제는 삶의 근원적인 슬픔을 인식. 그러니까 삶의 비극적인 것을 인식한다. 아, 이게 바로, 주지시의 특징입니다. 주제는. 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봅시다. 되는 거예요. 자, 삶의 비극적인 인식,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일단 보자. 자,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갈대가 상징적인 게 있지. 갈대의 상징성. 갈대. 상징적인. 누구냐면, 인간. 인간의 내면을, 내면. 상징적이며,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자,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밤은 뭐야? 어떤 성찰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죠. 이 밤. 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찰과 고독의 시간이야. 무엇인가 이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간이죠. 성찰과 고독의 시간. 자,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자, 온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치열하게 사는 삶을 상징하고, 인간이 치열하게 사는 삶.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사실은 공부하느라, 또 생활하느라 치열하게 살고 있죠. 이 시간에도, 밤늦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사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 그럼 뭐 삶의 이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남을 탓하잖아요. 그죠? 부모 때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 제 안의 울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뭘까요? 네. 내면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까맣게 몰랐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아, 삶이 원래 이렇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렵고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가 어렵죠.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님.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삶의 근원적인 슬픔 인식. 비극적 삶의 인식. 아, 인생은 이 갈대와 같구나. 그래서 뭐 인간을 뭐라 그러죠?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표현상 특징 같은 거 보니까 뭐죠? 자연물 의인화했죠. 갈대, 그죠? 의인화. 그리고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자연물 의인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 인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감각적으로 전개했다. 외부 대상 존재론 쪽 문제. 근데 그래서 주지적이에요, 주지적. 아까 주지가 뭐라 했어요? 시의 정서가 시의 정서. 그러니까 한번더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시의 어떤 분류 중에 분류가 있어요. 자, 주정시가 있고 주지시가 있고 주의시가 있어요. 주정시는 보통 우리 서정시를 주정시라 그래요. 서정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서정시가 주지요.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부지시는 뭐냐면 지식의 지식. 지식을 기반. 네. 이성. 이성을 기반으로 하셨다. 이게 이제 주지시야. 뭐 김준수의 꽃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주지시라고 할수 있어요. 주의시는 뭐냐면 뭐랄까 환기시키는 거. 환기. 그런 뭐 운동. 무브먼트 있죠. 어떤 대봉 이런 거요. 이런 건뭐 거의 없고 그래서 보통 주정시가 많은데 그래도 주지시다. 주정적 서정시가 아닌 주지적 서정시로 여기서 갈대는 삶이 깨달은 존재로 갈대다. 이걸 생각했다. 이렇게 신경을 갈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정말 좀 좋아하는 시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자, 이것도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봅시다. 보이죠? 예,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자, 여기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이 백석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백석 되게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겼고.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의 화제가 쓸쓸한 흰 바람벽 이제 새빵살이하면서 이렇게 하얀 그벽 회칠한 벽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주변 사람과 삶에 대한 감상을 한 편의 영상물로 그렸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 예, 공간적 벽이 좁다란 바람 그죠? 현재 처해 있는 곳. 어쩐지 쓸쓸한, 외로움에 쓸쓸한 것이 것만이 오고 간다. 이흰 바람벽, 자, 시각적인 심상이고,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예요. 화자가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죠?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척 전등, 가난한 생활, 그죠? 15척, 아주, 뭐, 우리 지금 이게 100척짜리인데, 이게 이제 뭐예요? 쭉 어두운 거야, 그죠? 지치운 불빛. 예,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내어던지고, 때글은, 때근, 때가 묻은, 다 낡은 무명사츠가 어두운 그림자. 이 어두운 그림자도 뭐라고? 예,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 모두 화자가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형상화했죠. 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화자의 소박한 소망이야. 식혜.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화자의 내면 상태. 지금 뭐 지치고 외롭고 힘든 걸 얘기해.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제 어머니의 영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흰 바람벽에 흰 바람 영화 보듯이 바람벽에 뭐가 나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음의 배추를 씻고 있다. 어머니의 모습 뭐야? 가난하고 힘겨운 고단한 삶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 어여쁜 사람. 어니 먼 앞대. 예, 여기서 이제 앞대는 남쪽 바다 개포. 그래서 마지막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꾸꾸.
이제 그 국을 배구 물고기 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 혼인하에 가정을 꾸리고 단란한 가정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하자 외로움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랑 이제 결혼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또좀 지나서 이 흰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보며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하는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네, 자, 마지막 어느 사이인가 내 쓸쓸한 얼굴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화자의 내면 의식이 직접 드러난 거죠.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사회가도 태어났다. 숙명적, 운명적이죠.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의 슬픔이 가득 차다. 매우 홀가분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다. 그리고 계속 장면이 전환. 그리고 사실 뭐시 같지도 않고 뭐 일기 같죠. 그리고 장면 전환.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듯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 눈찔로 눈으로 힐끔 보는 하며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을 일이 생겨날 적에 그 가장 기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기이하게 사랑하는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자, 열걸 써서 가난하지만 뭐요? 자기 가난하지만 뭐 어머니도 그립고 외롭지만 뭐요? 가난하지만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이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운명론적 체념 태도에서 벗어난 부분이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운명론적이지만 자신의 삶을 뭐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예요. 소생딸과 바구짓꽃, 박꽃이래요. 짝새, 뱁새와 당나귀 그러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 잼, 예, 유명한 이제 시인이죠. 도현명, 라이너, 마이어, 릴케 이런 시인들. 자, 화자와 같이 고독하게 살면서 자연의 모습이나 인간의 실존에 대해 담담한 노래한 시인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 열거법, 고결하다. 나도 그들 것처럼 나도 이렇게 고결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면이 그죠?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현실 그리고 뭐야 또 어머니 생각 사랑하는 연인 생각 그리고 아 나는 이렇게 살게 됐나 보다 그렇지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흰 바람벽의 의미는 뭐 유리창 거울 우물등 같이 어떤 자화 성찰하는 매개가 되죠. 예, 여기 지치운 불빛 낡은 무명사스 어두운 그림자 뭐 외로움과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고 늙은 어머니 내 사랑하여 예쁜 사람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첫 번째 글자 나는 이 세상에 가득 차다 자신의 삶을 숙명적인 체념이고 두 번째 하늘의 세상에 그러하듯이 그래서 첫 번째는 숙명이지만 두 번째는 뭐야 아 이게 고결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여기 정서는 이제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그리움 그죠 그리고 숙명적 그러나 이제 고결함 일치하게 되는 의지적, 그렇죠?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 고단한 삶 속에서 고결함 일치하는 자세, 그렇죠? 예, 그래서 표상 특징은 뭐라 나와요? 내면 풍경에 대한 성찰의 자세, 감각적 이미지가 많죠? 열거법도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윤동주의 또 다른 자또 다른 고향 주제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겪는 고통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 네. 자 이거 봅시다 또 다른 고향 하자의 이상적 또 다른 고향은 도피처를 상징하는데 이상적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네, 고향 현실을 도피하는 공간이죠 부정의 이미지 처음에 고향 밤에 현실을 현실에서의 예, 이제 안주하고 도피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백골은 뭐야? 생명이 없는 나약함,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야. 현실적 자아.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어두운 방.
현실, 무기력하고 암담한 현실이 우주, 이상적 공간.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이상적 공간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은 뭐야? 자기를 깨우치는 매개. 그죠? 깨우치는 매개. 자, 어둠 속에서 일제강점입니다. 풍화작용하는 것은 이제 풍화작용 계속 바람에 이렇게 낡아지는 것은 백골을 들여다보며 생명이 없는 나약한 무기력한 자아죠.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예, 중요합니다. 내가 우는 것이냐? 이 내가 우는 것이냐? 나는 갈등하는 자아 분열 비애감이죠.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이상적 자아.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게. 자, 지조 높은 개. 이 지조 높은 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개가 밤에 막 짖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밤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밤은 뭐 일제강점이지. 일제강점에서 그 현실을 이겨내려고 짖는 개란 말이에요, 그죠?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건 뭐야? 어둠을 이기려고, 그죠? 저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이 윤동주는 소극적 독립운동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막 김구 선생처럼 윤봉길처럼 이런 사람이 부러운 거야. 나를 쫓는 것이 이렇게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 것은 뭐야? 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반성하게 한다는 거야. 가자 가자. 예, 의지 강조 청렴한 문장 의지죠.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쫓겨도 좋다. 현실을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죠. 백골 몰래 그 뭐야? 고통받는 자를 버리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제 뭐지? 부정적 고향을 대조. 이상적인 고향으로 가자.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제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고통과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91번.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희서 91번에 몇 번이죠? 네, 그쵸. 다 뭐요?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갈 때도 그죠? 내면의 갈등. 그래서 깨달음이 없죠. 두 번째 시도 뭐야? 내면의 갈등. 그죠? 그래서 뭐 운명론에서 의지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도 그렇게. 세 번째 시도 그렇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원진이 92번. A, B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을 쓰고자 했다. 그 주제를 가장 적절한 것은? 안들려 뭐라고? 1번 잠깐만, 내가 크게 할게, 스피커를. 몇 번? 1번 예, 1번. 삶의 본질적 의미. 그쵸? 예. 이거 뭘 찾는 거야? 그죠?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 거죠. B. B는 요거고, 그죠? A는 이거죠. 예. 자기 삶의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본질적 의미를 찾는 거죠. 좋아요. 알겠어요. 93번. 시온이. 자, 93번. 흰 바람벽을 영화 스크린을 가정하고 나를 이해할 때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걸 찾으래요. 몇 번일까? 오, 맞아. 너 저기 틀렸네. 23번에 2번? 자, 흰 바람벽은 비친 무명사체는 그림자 스크린을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흰 바람벽에 비친 무명사체. 네, 요것도 맞죠. 한번 볼까요? 흰 바람벽에 무명사체. 여기 나오죠? 쓸쓸한 내 얼굴을 붙이고 위에 있나? 다 낡은 다 낡은 무명사체 어두운 그림자시고 자, 흰 바람벽에 내 무명사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기 때문에 2번 흰 바람에 비친 무명사체 그림자는 스크린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맞죠? 네, 흰 바람벽이니까 이거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그러면 이 93분에 몇 번일까? 이제 93번에 몇 번? 모르겠어요. 다시 해서 93번에 몇 번일까요? 네, 93번. 자, 1번 볼까요? 1번인데요. 시적자가 흰 바람벽을 마주보고 있는 거,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맞아요. 근데 시적자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시키진 않아. 흰 바람벽을 어떻게 했어요? 흰 바람벽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이고, 어머니도 보이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깨달음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번이다. 또 어인 1인가 가난한 일을 너무 영상에 갑자기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렸고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 사랑하는 사람 나오는 장면, 병치 그죠?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이렇게 열거해서 흰 바람벽을 위로 지나가는 글자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움직이는 글자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94번 원진이 94번이 뭘까? 1번. 1번 볼까요? 자,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 백골, 불안, 중, 방, 어둠. 시작했어요. 자, 백골은 시적자의 빈약하면서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백골은 그죠? 결핍. 흥결 나오네. 그러니까 1번 맞네. 예, 뭐죠? 빈약하면서 결핍이 있으니까 정결한 사람 흥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걸로 연결해서 봐야 시원아, 그럼 94번이 몇 번일까? 네, 4번. 바람은 시적자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 힘을, 자, 권능, 뭐, 공기일 수 있죠. 영혼을 소멸시켜, 아니죠. 깨달음을 얻게 준다 했어, 그죠? 앞에서, 그죠? 깨달음을 얻게 준다 했어, 바람은. 그래서 시적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 바람처럼 불러온다, 그죠? 이게 뭐라 자기를 깨닫게 해준다 했어,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네. 4번. 95번. 인지. 자, 인지 95번. 95번을 가다를 통해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자, 화가 렘브란트는 가장 잘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모델로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 자화상을 통해 얼굴을 표현 방식, 다양한 예술 기법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고독과 내면의 삶을 비해 자기 확신 그리고 화가로서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했다. 가난을 고통받았던 말년에 그린 두 폭의 자화상이 있다. 하나는 황금색 옷을 치장하고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는 당당한 모습을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건태의 안을 가득 찬 얼굴을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화상이. 이두 자화상의 모습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화상을 보는 기준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모사, 그대로 뺏겼는 거죠? 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의 화가의 삶의 역정과 영혼이 기록이 있다. 자, 그러면 심지어 여기서 틀린 거 가다 이 보기를 통해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 이제 가다 전체가 뭐예요? 어떤 깨달음 어떤 자각과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 틀린 거 찾으래 몇 번일까?
답을 답을. 자,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잖니? 한번 생각해보자. 뭘까? 2번. 네, 맞았어요. 잘하네. 그렇죠? 자, 두 자아상의 묘사 기법 차이는 가에서 그와 갈대에 대한 시인의 태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자, 두 자아상은 똑같은 사람이죠. 그치? 똑같은 사람을 두 가지 면이죠. 그러면 가에서 그와 갈대 한번 봅시다. 자, 언제부터 갈대는 속으로 종이를 두고 그의 온몸 똑같은 거죠. 그 갈대와 그는 똑같대. 그래서 뭐야? 울고 있었다. 응?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자, 가번에는 뭐라 그랬죠? 그런 저 슬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기쁨과 슬픔이 아니고 그냥 슬픔, 고독과 슬픔을 깨달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 맞은 사람 없더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 열 이제 시가 몇개 남았냐면 시하고 이제 소설 문학을 좀 해야 되니까 시가 우리 124번까지 있으니까 시간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어. 다섯 번 하면 또 10분 속에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